안녕하세요. 투데이 스퀘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학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뭔가요? 오랜만에 스콰이어네요. 아, 네. 스콰이어는 아이바네즈에서 얼마만큼 하세요? 비율로 보면. 아무래도 아이바네즈 제품보다 좀 떨어지긴 한데 같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아, 네. 같은 인도네시아고 저 아, 같은 저기 기타네에서 오기 때문에. 아, 기타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는 편이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한 편이었죠. 그래도 많이. 네. 굉장히 좋은 뭐 그 클래식 5 시리즈나 이렇게 되게 좋아했던 모델들도 있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할 게 그렇게 많이 소개된다는 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고 또 검증된 면도 많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어쨌든 네. 간단히 스펙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70년대 스타일의 라지 헤드 스톡, 네. 그다음에 빈티지 틴트 글로스 넥.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바디와 다 네. 틴트가 돼 있네요. 네. 그다음에 바디는 베이스 우드로 돼 있고. 네. 항상 그렇죠. 얘네는 애쉬나 이제 에더보다는 베이스 우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던컨에서 디자인한 던컨 네. 픽업이 아니고 던컨에서 디자인한 네. 싱글 콜 픽업이 그렇죠.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크롬 하드웨어겠죠. 네. 그다음에 블랙 네. 노브와 컵 그다음에 픽가드는 화이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팬더의 그냥 아류를 정확히 딱 지향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좀 더 저렴한 인건비 그렇죠. 예, 기술자들과 네. 그다음에 좀 더 저렴하게 수급할 수 있는 재료들로 그렇죠. 조립했다는 것이겠죠. 기존의 그 빈티지 모디파이 시리즈랑은 크게 차이는 안 보입니다. 예, 뭐 C쉐입의 곡률에 네, 9.5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크게 예, 변화된 뭐 좀 폴리우레탄 피니쉬와 폴리우레탄 그럼 두껍게 좀 피니시가 좀 두꺼운 편이겠네요. 네, 두껍죠. 뭐 결이 아. 전혀 안 보이는 상태고. 그러면 그런 걸로 예측할 수 있는 게 7이 두꺼우면 미들이 약간 갇혀서 들릴 거예요. 좀, 아, 좀 답답하게. 예, 네,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하지만 악기 컨디션은 유지가 편하죠. 다른 사틴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수분을 그렇죠. 덜 그러니까 덜 먹으니까. 네, 그런 거에서 예, 악기 컨디션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바로 한번 클린톤부터 소리 한번 가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빈티지 모디파이지만 프렛도 미디엄 전보를 또 사용하고 예, 항상 이렇게 뭔가 퓨전된 예, 완전 온전히 70년대의 스타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우리 여기서 70년대에 저만 태어났잖아요 지금. 70년대 몰라. 왜 그러냐면 그 딱 예. 느껴지는 게 제 동생도 스타워즈를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스타워즈 이번에 두 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세 번 볼 거고 블루레이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정서가. 정서가 다른 거예요. 네, 와 이게 달라. 그냥 거기서 롱타임하고 어나먼 갤럭시 할 때 우리 다 같이 이야! 사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고 막 한솔로가 추위 우리 집에 와서 그럴 때 어 형!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년대를 네. 이런 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70년대를 아시는 분들은 에이 저거 저러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70년대 다 유튜브로 접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빈티지도 사실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통해서 재생되고 있는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빈티지를 맛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럴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다고 하든 여러분들은 70년대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70년대를 알아보진 않았으니까. 예, 근데 저도 잘 몰라요. 70년대 말에 태어나서 뭐 그때 뭐 유아기 때 뭐 음악을 알겠어요. 근데 더 오래된 선배님들 얘기로는 뭐 더 알겠죠 그분들 네. 더 이제 70년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70년대가 맞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났는데 네. 70년대를 네. 맛을 재현하려고 70년대 향 첨가 네. 아 그렇죠. 네. 바나나 맛 우유 네 그렇죠. 바나나 맛 우유 같은 느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프론트부터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어떤 소리 날까. 근데 네. 재밌는 게 저는 취하러 오면 저는 이렇게 글로스로 이렇게 미들이 닫히면 네. 좀 이렇게 아 답답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기타를 잘 치시니까 또 커버를 또 이렇게 하시네. 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앞톤이에요. 봐 아까 아이바네즈는 동요 이렇게 일본 거에서 딱 그냥 여기선 바로 이거 나오네 가네. 자동으로 나오네 표정도 즐겁고 예
이런 악기가 저는 아무래도 잘 맞으니까요. 예. 또 들어보죠. 예.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 가운데 소리입니다. 2단 하프톤이에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불치피고 깔끔하게 또 드라이브로 마무리할게요. 예. 크런치 톤이에요. 자, 센 거. 네, 그런 느낌이네요. 확실히 글로스 넥과 그 바디에서 오는 그런 컨디 악기의 그 칠 마감 때문에 네. 미들이 약간 먹혔어요. 네. 뒤로 후퇴돼서 소리가 앞으로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모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다른 얘기인데 볼륨을 크게 킨다고 그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타를 자기 거를 이렇게 해서 멋있게 표현해 주셨네요. 이거 아, 여러분이 이렇게 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기타를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는 또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왜 그런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베이스 우드 바디가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저가나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팬더가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를 선택한 것도 그때 그게 싸서였어요. 네. 그 당시에 싸서였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필이면 또 베이스 우드 바디 요새 베이스 우드 요거 요새 고가 기타에서 좀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써요 이런 데 들어간다고. 네, 예. 써야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카더라 통신 제가 구글 검색해봤습니다. 위키디피아 같은 사실 정보가 많이 틀린 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 따로 하나 만들어야겠네. 강창룡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썰?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작자들이 베이스우드를 최근에 선호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엘더나 애쉬나 이런 것들은 나무의 그 음향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베이스우드는 좀 그게 되게 중립적이래요. 아. 그래서 중립적이라서 하드웨어가 가진 고유의 특징을 좀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작자들이 어떤 좀 더 실험적인 걸 뭐 하거나 하드웨어를 할 때 하드웨어를 장착할 때 좀 선호하는 추세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것도 계속 늘다 보면 어느 순간 베이스우드 저가에서 못 만나요. 그때 되면 야 나 40만 원도 사는데 바디가 베이스우드야 이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예전엔 슈퍼 스트랫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베이스우드가 예. 슈퍼 스트랫 악기들이 막 말소리 내고 이런 용도의 악기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중립적이라는 말이 그럼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재밌는 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픽업이 던컨 디자인이에요. 던컨이 아니기도 아쉽게도 그럼 사실 던컨 픽업이 프리버드 팔죠? 지금 잘 팔고 있어요. 네. 잘 나가는 브랜드고. 그럼 요거와 같이 구입한다면 뭐 안 해준다면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아마 해줄 거예요. 무료 장착 바로 이 자리에서 뭐 무료 그러니까 리페어가 되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는 그런 혜택을 예.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나 혼나도 몰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때 제가 볼 땐 픽업이 던컨으로 바뀌면 꽤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사운드가.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던컨 냄새보단 던, 네. 바나나 맛 우유보단 바나나를 직접 갈아 넣은 그런 음료들 그렇죠. 카페에서 네. 뭐 더 좀 맛있습니다. 브릿지 픽업을 TV4로 갈아가지고 꽉 굉음을 내실 수 있는 어떤 예.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기타를 사서 그렇게 예. 파츠를 갈아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에 제가 아까 얘기해 보니까 분명히 해주신대요. 예. 무료 장착, 무료 예. 배선. 아마 배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겠죠. 예. 사실 이런 거 코스트 절감하다 보면 배선이 좀 엉망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에 열어보면. 그렇죠. 빨리빨리 마무리하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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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것도 깔끔히 여기서 프리버려서 예. 또 예. 멋있게 해주실 겁니다. 예. 정말 저는 맡겨서 모르겠지만 땜도 사실 소리에 영향을 끼친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예. 조금조금만 디테일이 모여서 크게 되는 건데 그렇죠. 땜질 하나 바뀌었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닌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활용점정이라고 예. 정말 잘 된 악기인데 배선이 엉망이에요. 예. 그럼 배선을 바꾸면서 예. 납땜이라도 확 올라가죠. 배선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텔레폰 캔이나 고급도 이제 선재들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선재 뭐 해봤자 얼마나 합니까 그거. 예. 근데 그런 거에도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예. 전체적으로 색깔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예. 그 합이 좋은데 예.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아이바리즈인데 빈티지 배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엉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컨셉을 맞춰서 예. 이거 차 개조하시는 분들은 예. 많이 하시잖아요. 그 컨셉에 맞게 자기가 맞게 딱딱 부분을 가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면 좀 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잘 아시는 좀 그런 리페어를 잘하는 매장을 찾아가는 게 좀 그런 데서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모디파이 CG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버드에서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제품이죠? 저기 깁슨 말고 에피폰 제품들 이제 픽업 이제 테슬라 픽업 달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프리버드 연구진들이 예, 단연간 이제 그 실험 끝에 우리 진성호 팀장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모디파이 시리즈로 이제 또 내보내시는 거죠. 예,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사실 그 원가 절감이 일어난 부분을 조금 틀어놓으면 굉장히 좋겠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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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연주 한번 듣고 총평 네. 내려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온 어차피 그 스카이어라는 게 저가 브랜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또 이게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그런 기본기에서 나오는 탄탄한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에는 코스트 다운이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다음에 피니쉬에서 제 취향이 아닌 부분을 감안해서 우레탄이 이제 네, 저는 우레탄 피니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고객들이 예를 들어 샌드버거 기타 오달 때 하이글로스에서 우레탄 한다면 하실 거예요? 라고 저는 계속 반문해요. 정말요? 이러면서 몇 번씩 반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네. 저는 조금 야박하겠습니다. 2.5로 가겠습니다. 예, 그 전에 빈티지 모디파이 시리즈와 예, 그게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거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왜, 그럼 왜냐하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 예. 스타일이. 예. 본인 또 연주하면서 느끼는 내감이라는 데서 오는 또 그런 게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전에도 한번 저희 그런 얘기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피니쉬가 저는 라카를 좋아해요. 라카 니트로 예, 이런 거. 이렇게 막 두껍고 이런 걸 말씀하신 대로 좀 미들이 좀 미들이 항상 예민하지 않습니까? 또 기타 예민하죠. 기타쟁이들은 엄청 예민한 부분인데 미들 때 여기 예.
그 굉장히 코막힌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Q 대해서 로우, 미드, 하이를 쉽게 생각하면 음역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베이스 대역은 그러니까 현장감,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 에너지, 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면 그치. 바디는 그 말 그대로 바디, 네. 그러니까 윤곽, 속의 네. 윤곽. 인데 이게 너무 빠지면 말랑말랑하고 너무 단단하면 너무 곤충 껍데기처럼 딱딱해서 약간 질겅질겅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하이는 음색이 밝고 어둡고를 결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네. 좀 더 EQ에 대한 접근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바디가 좀 뒤로 그러니까 윤곽이 소리의 윤곽이 좀 흐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 추측으로는 피니시 탓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이제 비티지 모지파이 시리즈 제가 방송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잽잽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잽잽이, 예, 잽잽이의 강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게 표현하자면 또 찰랑거림이 있어요. 그렇죠. 윤곽이 좀 윤곽이. 말랑말랑하니까. 예, 말랑말랑하니까 자꾸 리듬 커팅을 자꾸 하려는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스콰이어 네. 빈티지 모디파이 시리즈를 네. 정확한 명칭 이름이 뭐죠? 빈티지 모디파이디드 스콰이 스트라토캐스터 70년대 네 70년대 네. 2012 뉴 네. 마지막 지금 2016년 자 참 여기까지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스튜디오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